한국의 LP통신 통신원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집이 알려진 이유가 이분이 이제 외신을 통해서 우리나라 3.1운동을 세계에 알린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분의 유해가 현재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역에 묻혀 있고요. 기쁘샤라는 말은요, 기쁜 마음이란 뜻을 담고 있는데, 엘버트 테일러의 그 부인이었던 메리 테일러가 인도로 여행을 갔다가 인도 북부의 라크나우라는 지방에서 기쁘샤라는 큰 궁전을 보게 돼요. 그 궁전을 보고 한눈에 반한 메리가, 아, 나중에 내가 집을 지으면 이 이름을 붙여야겠다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자, 뒤에 보시면 굉장히 큰 은행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요. 천동이라고 은행나무 한자를 쓰는데요. 테일러 부부가 살았을 때도 저 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하루는 이 부부가 이 한양꽃성 자락을 이렇게 산책을 하다가 저 큰 나무를 보고 한눈에 반해요. 그래서 여기에 집을 지어야겠다 생각하고 이 부근에 만여평의 땅을 사들입니다. 그래서 1923년부터 집을 짓기 시작해서 그 이듬해 봄에 집에 이주를 하게 되고요. 1942년도에 일제에 의해서 이분들이 미국으로 강제 추방을 당하게 돼요. 그때까지 한 20년 정도를 여기에 살았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미국으로 가고 난 다음에는 엘버튼에 이분이 잠시 집을 좀 관리를 하다가 1959년도에 당시 자유당 정권 시절 때 조경규 의원이라는 분이 이 집을 매입을 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정권이 바뀌면서 이분의 재산이 다 국가재산으로 기소돼요. 그래서 1963년도에 기쿠샤도 예, 국유재산으로 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만 해도 어떤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정부가 문화재에 대한 인식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국유재산이 좀 관리를 잘 하지 않았어요. 거의 방치되다시피 하다 보니까 그 당시 무주택자들이나 이제 특히 피난민들 같은 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80평이에요, 내부가. 그런데 17세대, 많게는 20세대까지 들어와서 이 집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여기 사셨던 분들이 오셨어요. 제가 내부 구조를 좀 상세하게 물어봤는데 정말 저기를 아파트처럼 대기로 쪼개서 이렇게 살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집의 원형이 다 훼손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집에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도 다 기억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 집의 정체를 모를 지경까지 이르렀는데 2005년도에 당시 미국에 살고 있었던 엘버드 테일러의 외동아들 브루스 티켈 테일러라는 분이 내가 어렸을 때 한국에서 살았던 집을 좀 찾고 싶다 하고 한국에 의뢰를 합니다. 메일을 되게 많이 보냈대요. 근데 그 중에 딱 한 통의 답장이 오는데 여기 서울대학교 김익상 교수가 두 달 동안 헤매다가 이 집을 찾아내요. 찾아낼 수 있었던 근거가 제 뒤쪽에 있는 정초성입니다. 집을 지을 때 새겨넣었던 딜쿠샤 1923년. 네, 저것도 사실 딜쿠샤라는 말이 영어가 아니잖아요. 저것도 아무도 몰랐어요. 무슨 뜻인지. 근데 2006년도에 브루스 티켈 테일러가 한국을 방문하면서 이제 모든 비밀이 밝혀지게 됩니다. 브루스 티켈 테일러는 2015년에 돌아가셨어요. 96세로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유해의 일부가 저 은행나무에 뿌려졌습니다. 어머니 메리가 항상 네가 돌아와야 할 곳은 이곳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항상 이 집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엘버트 테일러가 3.1운동을 세계에 알렸다는 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집이 좀 건축학적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1920-30년대 국내에 있었던 서양 건축물들 중에서 당시 서양 건축 기법을 엿볼 수 있는 대표적 건축물이다 라고 평가를 받으면서 2017년 8월에 등록문화재 687호로 등록됩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2018년 7월에 당시 이 집에 거주하고 있었던 12세대의 주민들이 다 안전하게 이주를 마치고요. 그리고 11월부터 보건공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작년 12월에 끝났어요. 그리고 올해 3월 1일 날 딜쿠샤 전시관으로 분관을 했고요. 현재는 서울역사박물관 분관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동물 외관을 좀 보시면 기단성은 이렇게 화강암으로 되어 있고요. 위쪽은 다 붉은색 벽돌로 쌓아올린 조족조 건물입니다. 벽돌 쌓기 방식이 좀 특이합니다. 보통은 벽돌을 눕혀서 쌓는데 이 집은 다 세워서 쌓고요. 보통은 벽체를 한 겹으로만 쌓는데 이 집은 세 겹으로 해서 중간에 비어있는 공간을 둠으로써 보온 효과를 높이는 그런 공동벽 쌓기라는 벽돌 쌓기 방식을 썼어요. 근데 이 쌓기 방식이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잘 쓰지 않았던 건축 방식이고요. 지금 미국에서 많이 썼던 방식입니다. 건물 구조는 지하 1층이 있는데 참고로 사용했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이제 참고로 사용하고 있고요. 지상 1, 2층이 주 생활 공간인데요. 내부 구조가 똑같습니다. 1층, 2층이. 중간에 넓은 거실이 있고 양쪽에 방이 두 칸씩 이렇게 해서 대칭 구조로 되어 있고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엘버트 테일러의 손녀 제니퍼 테일러라는 분이 있거든요. 이분이 자신이 소장하고 있던 테일러가 가문의 자료가 있어요. 그리고 유물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 3,000점을 서울역사박물관에 다 기부를 했습니다.
그 기증인물 중에 불크샷 내부 사진이 딱 6장이에요. 근데 아쉽게도 다 거실 사진이에요. 그래서 현재 내부 들어가시면 거실은 그 사진과 똑같이 재현됐어요. 그래서 1920년대 불크샷 내부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양쪽에 있는 방들은 사진 자료가 전혀 없기 때문에 임의로 구분을 할 수 없어서 일반 전시실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재현을 할 수 있었던 거는요, 그 사진 속에 있는 가구나 소품들을 다 의뢰를 했습니다. 전문가들을. 그래서 고증을 거친 다음에 동시대 제품들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1800년도 후반, 1900년도 초반에 앤틱 가구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부분 영국제가 많이 있고 미국제도 있습니다. 자, 근데 구매를 하다 보니까 구매가 또 할 수 없는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그 일부 그런 것들은 제작을 했는데요. 이제 좀 유심히 보실만 하면 좋을 것들은 2층 거실로 가시면 주칠 원반이라는 우리나라 전통 단상이 있어요. 주칠의 주자는 붉은 주자이기 때문에 조선시대 때는 이런 것들은 궁중에서만 썼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남아있는 것들은 박물관에 들어가는 유물밖에 없어요. 구매를 할 수 없어서 제작을 했는데 서울시 무형문화재 7.15 손대현 선생님 만든 작품이고요. 그 옆쪽에 있는 10폭짜리 자수도 보고 그것도 한성수 자수장 돌아가신 분이죠. 그분의 제자가 만든 작품입니다. 그게 또 많이 좋아하시네요. 자, 이제 들어가실 텐데요. 신발장에 실내화가 있습니다. 가다 신으실
계속. 오늘 직장 안 나간 말이야?